24년 출시 예정 게임 20선 영상부터 보신 후에 연결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Well, a lowly tarnished, playing as a lord. 자자, 첫 판부터 세게 갑니다. 긴장들 하시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게임 중 하나인 엘든링의 DLC가 나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2월에 출시할 것 같다곤 하던데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멋진 보스들 더 나오고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진짜 너무 설레입니다. 가격 비싸도 되니까 제발 분량도 길고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중후반부터 할 게임이 없어지면 슬슬 엘든링 다시 하면서 놀아야겠습니다. To the living, death to the dead. 일단 한글 미정인 게임이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fe is Strange 만든 회사에서 제작한 게임이라서 아마 한글화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영혼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서 플레이하는 게임인 것 같고 전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God of War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만 워낙 요즘에 나오는 God of War 흉내내는 게임들은 대부분 아틀라스 폴론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별로 기다려지는 게임은 아니기에 한글화 안 되더라도 슬플 것 같진 않네요. 타마시 유사부르 상옥 시도라마가 요미가에루. 오, 이런 게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 했던 삼국지3랑 4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특히나 삼국지4가 엄청 중국 분위기 잘 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태웠던 게임인데 어릴 땐 진짜 시뮬레이션 게임을 엄청 좋아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자극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은 손해도 안 되고 무조건 조패는 액션 게임만 하게 되더라고요. 아, 왠지 어릴 때 추억을 되살려서 플레이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론 막상 사놓고 한두 시간 플레이하고 안 할까봐 또 겁나기도 하네요. 이런 생각으로 예전에 토탈로 삼국지 샀다가 2시간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시뮬레이션류 게임 좋아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틀러스 신작 새로운 IP의 게임입니다. 아마 개발 자체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제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투기의 아틀러스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요. 아마 전투나 게임 방식이 페르소나처럼 그런 류일 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좋지 않거나 큰 변화가 없다면 제 생각에 소울해커즈2처럼 망게임이 돼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좀 돼서 불안하긴 합니다. 부금이랑 게임 일러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서 제발 페르소나랑 좀 다른 그런 스타일로 잘 뽑아주길 바랍니다. 아직 한글화 확장 이런 건 안 보이는 거 보면 미정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태 아틀러스 게임 한글화 다 해줬으니까 아마 출시할 때쯤에 한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게임이지만 별로 무섭지 않고 오히려 아기자기한 게임이랄까요? 리틀 나이트메어 신작이 출시합니다. 횡스크롤 퍼즐 느낌의 게임이고요. 사실 이 게임은 트레일러에서 보는 게 게임의 거의 전부라 딱히 설명할 게 없긴 하네요. 평이 좋은 게임이니 장르만 맞는다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플레이하기에는 공포감도 없고 퍼즐도 재미없어서 시리즈 전부 저에겐 노잼이었습니다. 차라리 무섭거나 잔인한 장면을 없애고 전체 이용가로 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The Empire? They're everywhere. 아, 개인적으로 내년에 나올 게임 중에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픽이나 게임 플레이도 너무 제 취향에 멋지고 주인공도 이쁜 역해라서 너무나 기대되는데 정말 두려운 거 한 가지는 바로 유비소프트에서 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은 제작사가 유비소프트 산하에 있는 매시브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제작한 게임들이 디비전 1, 2가 있고 그나마 좀 믿음이 강긴 합니다. 이 매시브에서 이번에 아바타랑 스타워즈 아웃로 둘 다 만들기 때문에 아마 둘 다 재밌거나 둘 다 노잼이거나 하겠죠. 일단 다음 달에 아바타 재밌는지 확인해보고 스타워즈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트레일러만 봤을 땐 갓게임인 것 같은데 제발 갓게임이길 바라보겠습니다. Society has rules. It decides where you belong. 이번에도 유비소프트 게임입니다. 일단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완전 해적 게임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멋있어서 상당히 기대받은 게임인데 계속 출시일 연기를 하더니 이젠 아예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24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할런지도 모르겠고요. 더 웃긴 건 예약 구매는 한참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 출시할지도 모르는 게임이 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유비소프트 회사는 실내의 게임 회사라서 먹튀하거나 출시 안 한다고 깽판 치는 일은 없 겠지만 그래도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재미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이 게임도 나온다 하고 트레일러만 한두 개 내놓고 소식이 전혀 없는 게임인데요. 일단 24년 예정이라고 합니다. MMORPG인데 콘솔로도 출시하는 게임이다 보니 은근히 기대는 되네요. 그래픽도 좋고 부금도 상당히 좋고 캐릭들도 이쁘고 다 괜찮은데 전투 영상들 보니까 좀 노담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긴 하네요. 아마 이 리니지스러운 전투 액션 그대로 출시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니지 라이크나 가챠 게임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리니지 라이크 게임 하실 거면 그냥 리니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요. 여튼 그래도 국산 게임인데 리니지 라이크 말고 와우 같은 게임이 나오길 기도 정도는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무교이긴 하지만요. 비주얼 노벨 장르의 추리 게임입니다. 제가 스태퍼 케이스 이후로 이런 장르에 맞들려서 재밌는 게임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스팀의 데모 버전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우리를 도와줘.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은 네이트구야. 여기서부터는 출시 미정 게임들입니다. 빠르면 24년, 늦으면 그 이후에 나오겠죠. 스텔라 블레이드는 몇 년 전부터 트레일러는 계속 나오고 해서 금세 출시할 줄 알았는데 대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도 트레일러 몇 번 나오고 어그로 좀 끌더니만 갑자기 모바일 게임 니케 출시하더니만 그 이후로는 스텔라 블레이드 나올 기미도 안 보이네요. 게임 분위기나 부금이 니오 오토마타 같은 느낌도 있어서 정말 기대 중인 게임이고요. 솔직히 25년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제발 재밌게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장르는 다르지만 피해 거지급 정도로만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짧은 트레일러 하나뿐이라 아마 출시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인섬니악에서 만드는 거니 무조건 재밌을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1편은 진짜 제 인생 게임 중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출시했던 캡콤 게임들은 한글 안 된 게임들이 많았지만 요새는 캡콤 게임 무조건 한글화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기에 2편도 꼭 한글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면 1편이랑 시스템이나 전투 등이 거의 똑같거든요. 저는 1편을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만 나와줘도 대만족입니다. 다만 스토리나 맵은 좀 방대하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는 재밌고 전투는 더욱더 재밌는 게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진짜 1편이 나름 숨겨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작으로 새로운 캡콤의 대작 IP로 거듭나길 바라는 시리즈입니다. 이번엔 한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할로우 나이트 후속작입니다. 이 게임도 계속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안 나오네요. 사실상 23년에 무조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사실 엄청 대작 게임이긴 하지만 저는 그다지 기대는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전작인 할로우 나이트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저는 진짜 로그라이크 장르랑 메트로베니아 장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 게임도 길 찾기도 어렵고 보스들도 어렵고 해서 하다가 짜증나서 포기했던 게임이거든요. 이거랑 그 뭐냐 데드셀. 데드셀도 너무 재밌었는데 어려운데 로그라이크라서 도저히 못 해먹겠더라고요. 병비원 할배가 겪는 공포 게임인 듯 합니다. 사실 주인공 포스가 안 느껴져서 크게 기대는 안 되는 게임이긴 한데 과연 재밌을라나 모르겠네요. 아직 한글 미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임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자 출신 스타2 개발자들이 설립한 프로스트 자이언트에서 개발 중인 스톰게이트입니다. 장르나 분위기, 게임 시스템도 상당히 스타크래프트의 모습이고요. 일반 게임 플레이는 무료로 나오는 듯 하고요. 캠페인 모드랑 각종 스킨들 유료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스타1은 정말 재밌게 했는데 스타2는 별로였거든요. 트레일러만 정말 재밌게 봤지. 그래서 이 게임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스타1 같은 게임성과 스타2 같은 멋진 캠페인과 연출들 이런 것들 이상으로 구현해내야만 성공할 텐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1이랑 워크3를 정말 좋아하는데 실력이 딸려서 플레이는 못하고 가끔 유튜브로 프로게이머 영상들만 보긴 하는데 일단 이 게임도 재밌게 나오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は近くの町で保安官をしているラオと申す。
그림체만 봐도 드래곤볼 작가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저는 처음 알게 된 만화인데 게임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게임 그래픽 스타일은 보더랜드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픽이랑 분위기는 상당히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화 원작 게임을 엄청 재밌게 즐긴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재밌게 나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나마 드래곤볼류 게임들은 재밌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어 봐야겠네요. 일단 주인공 생긴 게 너무 귀여워서 합격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에서 20개의 작품, 오늘 영상에서 16개의 작품, 총 36개의 신작 출시 예정 게임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추후 더 공개될 게임들이 있다면 또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행복한 게임 라이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